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스타 TV 함께하는, ESL 예선전입니다. 오늘 18시에는 이제 본선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 중에서 이긴 친구가, 이제 그 본선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한시 진영. 한시 프로토스,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이관수 선수의 진영이에요. 티빙스타. ETSTARTV를 많이 또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 친구들의, 닉네임을 다 아실 정도의 친구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테란이네요. 희준아, 테란이었어? 뭔데 바꿨어? 이 새끼 이거 규정위반이네. 자, 규정위반에 들어간 우리 희준이 또 프로토스로 신청했는데 무슨 초이스 랜덤으로 신청을 하던가. 자, 자서씨 테라는 이제 희준입니다. 노희준 선수. 이 새끼 중계하고 있어 얘는. 야, 본선 준비해 새끼야. 자, 일단 그러면 세워야 돼. 중요한 것은, 넬룸넬룸 하고 있네요. 자,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전입니다. 네, 7777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시네? 7777님. 내가 오랜만에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오랜만이지, 뭐.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초반에, 예. 자, 굉장히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희열님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시네. 나도 오랜만이야. 나도 나도 방송이 되게 많이 쉬어가지고 이틀 쉬었나요? 네, 이틀. 네, 멘탈 나가가지고 이틀 동안 좀 쉬다 왔는데, 약간은 좀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배 아픈 것도, 아, 약 안 먹었다. 아, 이번 경기 끝나고 약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번 경기 끝나고 약 좀 먹겠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어제도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네,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다시 받아왔어요. 약을 좀 센 걸로 받아왔어요. 죽겠어. 내가 진짜 미치겠단 말이야. 요즘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지만 오늘 좀 괜찮아져서 밥은 먹고 왔는데,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프로브로 SCP 쫓아내는 모습까지 봤는데 일꾼으로 입구를 막고 질럿이 나와서 입구를 막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테란 입장에서 다크 템플러를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지 하죠? 자, 지금 노희준 선수도 느꼈다는 겁니다. 네, 느낀 거예요. 이티님 장염 보여주세요 이러시는. 네, 장염을 보여달라고 또 하시네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네. 아, 유튜브 매일매일 보는데 경기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또 많이 방송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끊어서 올려서 그래요. 끊어서. 예, 그러니까 막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끊어서 올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씩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티니 축구는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신데, 아, 축구 좋아하지. 예, 내가 밥 먹고 축구만 했던 사람인데. 혈압 마라톤은 이제 그 올해 안으로 1승을 예, 가져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다크 템플러인데 걸어 다크죠? 네, 걸어서 공격하는 다크. 자, 그리고 앞마당 멀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노이준 선수가 지금 엠베나 아카데미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스타포트 짓느냐고 안 짓고 있죠. 이거 충분히 의심할만 했는데 약간은 그 상황을 좀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지클랜 뭐야 이거. 지지클랜 분들이 또 다크템플러를 굉장히 또 사랑하거든요. 뭐 이티를 포함해서 지지클랜 프로토스들이 다크템플러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크템플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마인으로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뭐죠? 입성을 했죠? 다크템플러.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막아내도 피해고요. 이거를, 근데 최대한 빨리 막아낸 방법도 없고, 지금 뭐 터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마인으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인만 안 밟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밟아주네요. 하지만 앞마당에 탱크까지 잡히고, 다크템플러, 지금 3게이트 다크템플러이기 때문에 쭉쭉 오면은,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노이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질럿으로 입고 맞고, 풀업으로 입고 맞고 있을 때, 그때부터 다크템플러를 생각을 해서, 스타포트가 아닌 엔지니어링 베이와, 네, 운영 들어갔을 마이엔! 아, 시원하게 더잡히는 마이엔! 하지만 계속 들어온 다크템플러, 입구를 막긴 막았지만 본체에 다크템플러 이미 있고, 네, 저 다크템플러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죠. 지금 드랍시 나와봤자입니다. 아, 본질에 어떻게 터렛 찍으면서, 네, 막아내고는 있지만 받은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아쉽네요. 노이준 선수가 분명히 예사할 수 있었고 분명히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저는 봤는데, 아, 그건 정말 아쉽네요.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안 받아도 될 피해였는데, 솔직히 너무 상황을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벌처 견제를 통해서 받은 피해 이상을 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SCB 피해가 상당하고 탱크 비율이 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라군 사정거리 돌리면서 드라군을 뽑아내면서 앞마당 말도에 들어가는 프로토스의 운영을 감당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관수 선수가 지금 앞마당만 가져가고 만약 아비터를 들어갔을 때, 자, 그 아비터까지 대처할 만한 그런 모습을 테란이 보여주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이준 선수는 앞마당 벌트가 늦더라도 최대한 이제 드랍십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겠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격차를 좀 커버치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글쎄요. 일단은 본진에 캐논까지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막기만 하면 되겠고, 자, 막기만 하면서 앞마당 멀티를 들어가면서 운영을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수. 자, 아, 근데 이관수 선수 프로브가 많이 없네요. 그 다크템플러를 좀 지어 짜느냐고 프로브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자, 바로 때려야죠. 지금 마인 심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프로브를 잡아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드라군 숫자를 줄인다, 이런 것보다 앞마당 멀티, 아니 그 프로브를 좀 제거하는 게 좀 중점이거든요. 자,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이관수 선수. 네, 엽기 스타 강자는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까지 두 개 경기를 중계를 할 거예요. 자, 두 개 경기 중계를 한 다음에 엽기 스타 강자 들어가고요. 이따 18시에는 ET 스타 리그 ESL 본선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마당 멀티 그래도 가져갔어요. 이관수 선수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비터가 바람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앞마당 멀티 다크템플러로 견제할 수 있어요. 네, 제거해야죠. 어? 어? 네? 어? 좋아요. 자, 노이준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앞마당 멀티만 좀 빨리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앞마당 멀티 바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관수 선수가 풀업을 관리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크템플러를 찍으면서도 풀업을 쉬지 않고 좀 찍었던가, 아니면 견제를 가면서 풀업을 계속 찍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업 숫자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SCV 숫자가 많이 잡혔지만은 비슷하죠? 프로브랑 거기에 전진 게이트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자, 이렇게 된 벌처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사내방의 그런 진출이나 로보틱스가 없다라는 것을 드랍십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벌처로 사내방 마인을 통해서 못 나오게 만들게 해주고, 자, 그러면서 6시 멀티를 굉장히 빨리 들어가 주면서 업그레이드 테란 빌드로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대란이 할 만한 상황이에요. 자, 마인은 게이트 옆에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게이트 옆에서 유닛이 생산되는데. 자, 그리고 아머리를 짓고 지금 400원 있잖아요. 이걸로 6시 멀티를 바로 가져가 주면은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견제에 조금 더 신경 쓰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캐논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견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안 통할 가능성이 한 80-90%예요. 뭐 앞마당으로 들어가도 아마도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6시 멀티가 필요하다는 건데 6시 멀티를 가져가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고. 아, 진짜 400원 있는데 이거 딱 커맨드 딱 짓고 싶다. 에, 커맨드 딱 짓고 싶다. 자, 그러면서 일단 게이트 늘려내고 있는 이간수 선수.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이간수 선수가 그냥 옵저버 뽑아내면서 게이트 늘리고 물량이거든요. 이거 그냥 빌드 자체가 그냥 트리플 들어가겠다는 빌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이 6시 멀티를 그냥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갔을 때 프로토스가 할 게 없어져요. 예, 할 게 없어집니다. 왜? 그냥 일반 드라군밖에 없기 때문에 병력 비율이 이 드라군으로 6시 멀티에 심시티만 돼 있는 네, 그 공간을 뚫어내기 솔직히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돈도 남는데 지금 살짝 이거 든 것 같죠? 네, 팩토리 늘리는 판단은 늦는 게 뭐냐면은 게이트가 이미 프로토스가 5게이트입니다. 자, 그렇고 다크템플러 테크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발업까지 찍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팩토리를 늘려서 아무리 치고 나와도 사내발 발업 질럿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못 뚫어요. 네, 그래서 그냥 6시 볼트 가져가면서 좀 길게 바라보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베스트인데 노이준 선수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가져가네요. 근데 늦었어요. 이거는 아까 그 400원 아까 제가 400원을 계속 집어줄 때 먹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가져가봤자 네, 지금 발업된 질럿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 발업된 질럿이 출동을 해서 네, 공격을 들어가면은 네, 6시 멀티 가져가는 것도 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자, ES의 다음 시즌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번 시즌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돈이 700원이나 남는데 아,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들어오는 판단은 아니죠? 네, 이관수 선수 이걸 들어옵니까? 자, 그래도 이제 벌처 비율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언덕 탱크가 있긴 있어요. 자, 탱크들이 탱크들이 밑받침할 만한 그런 병력들이 없네요. 진짜 허약한 병력들이었는데 진작에 6시 멀티를 먹고 앞쪽에 좀 심시티를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래도 반면에 이간수 선수는 판단 좋았어요. 본진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앞마당에 있던 탱크들 좀 많이 잡아냈거든요.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언덕 탱크인데 이거는 질럿이 쑥 올라가가지고 피해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덕 탱크도 때려잡는 드라군이에요. 마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6시 멀티도 뭐든 최대한 못 돌리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질럿 들어와서 또 견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들어와서 많이 피해를 받네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피해를 받았고 추가되는 질럿들도 오고 있습니다. 네, 벌처들은 결국 캐논에 의해서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자, 질럿들 또 들어와서 탱크 옆에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확실히 확실하게 네, 낼룸낼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노이준 선수가 많이 힘들어졌고 반면에 이간수 선수는 지금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 이러면서 뭐 추가 멀티 하나라도 더 가지고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 멀티 가져가면서 아비터 테크를 좀 바라봐 주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요. 이제 나오는 병력들 계속 어택당 찍으면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좋습니다. 아, 다크 템플러까지, 어디에 있던 다크인지 모르겠지만은, 에, 밖에 나가 있던 다크 같거든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CB도 없고, 병력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 굉장히 아쉽네요. 네, 정말 이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간수 선수의 판단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다크템플러로 이득을 받고, 네, 어느 정도 선의 이득을 보니까, 그 다음 운영을, 또 과감하게 사립을 돌파하는 그런 병력 구성을 또 보여주면서 사립을 뚫어냈고, 네, 이득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두 배속, 네 배속으로 돌려주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끝난 것 같기 때문에, 네. 아쉬워서 지지를 못 치는 거죠. 끝났어! 바이 지지쳐! 자, 스카우까지 나왔네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이관수 선수가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